여러분 보시면요, 네. 저희 저 경기장 해가졌어요. 네. 지금 잔디가 많이 좀 젖었어요. 미끄럽습니다, 경기장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이 이제 버블에도 습기가 많이 차고 이슬이 앉아가지고 지금 닦고 있어요. 이제 버블 축구 결승전이 시작된다. 전후반 10분씩 경기가 진행되며 중간 작전 타임은 각 팀당 한 번씩 쓸 수 있다. 과연 버블 축구의 영광의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미드필드, 나도 미드필드니까 거의 맞붙는 자리가 많죠. 거의 우승을 항상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했고 사이드 있을 때, 사이드 있을 때 부딪혀주고 그렇지! 그렇지요! 박어! 그렇지! 잘했어! 구단 볼은 빠르게 승리의 앞으로 빠르게 오픈 반대 클리닝 빠르게 네. 그 다음에 한 명이 두 명을 바디체크해서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들어 네. 볼 쪽에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그러면 숫자가 많다라는 건 저쪽 숫자는 없다라는 건 머리 쪽에 있는데 앞에다 넣어주면 아 귀에 자리 빠졌어요? 오 이사소 또 왔어요 저 맞고 오 한국 앞에 바깥 오른쪽에 있을 거 왼쪽 왼쪽 시작고 오 아 빠꾸 뭔가요 우리 두 개입니다 지금 네 조심 이성호 헤트트릭 우리가 한 가지 그 몸싸움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높이 가면은 무조건 자기가 잡아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되죠. 아래에서 또 어차피 안 그래도 이게 배우들이 다 우리보다 위에 있어. 부담 옆에 있는 사람 빠르게 도와줘서 공을 찾을 때. 아무래도 감독 시절에는 이제 우리 유 감독이 조금 힘든 팀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제가 성윤이 좀 낫지 않았나. 배우팀 김혁 골키퍼, 최승훈, 김승현, 정우진, 강태우 선수고요. 네, 그리고 그 팀에서 골키퍼는 노진 선수입니다. 네. 정승환, 윤성호, 이상구, 이상호 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왔고요. 이제 야간정입니다. 마지막 감독이 나가서 우리 윤상철 감독님이 나가서 마지막 주의를 주고요. 약간 그 감독님들의 대결도 보는 관점으로 너무 재밌는 게 축구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 두 분이 감독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아까 이 버블에 넣기에서 정말 두 감독이 모두 현역 때 킥이 좋았는데 저기 있어야 됐습니다. 잠깐 슈퍼슈! 저기 있어야 됐습니다. 잠깐 슈퍼슈! 화이팅! 오! 작전 좋아요. 자, 시작하자마자 차는 것을 아마 이거 유상철 감독의 지시였던 것 같은데요. 아, 우리 개발팀 이상호 두 골의 슛을 날려 봅니다. 자, 집중해야 돼. 이런 카리스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네. 아까 이창명 감독과는 이창명 감독은 본인은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팀베터 뭐 이런 네. 것들 실제로는 예. 그거는 마이너스 카리스마죠. 예.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오! 이게 무서워요! 기습적인 슈팅!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예요? 이상호, 이상호. 네. 아, 이상호 선수. 역시 이상호. 네. 물기가 있으니까 땅으로 차라. 손색깔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듯한. 그렇죠. 버블도 입고 있으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차면 속도감이 있어서 따라가기가 좀 힘드니까. 자, 지금 이제 시야 네.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지금 어둡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상호 선수의 어떤 기습적인 전략이 아. 아주 성공했습니다. 장비 이게 다 깔아차야 돼. 이게 시작되니까 빨라지고 있고. 자, 이 작전으로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님이 아주 작전을 잘 짠 것 같은데. 자, 좌측으로 보내줬습니다. 볼 라인 아웃.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